김원웅 광복회장이 국가유공자 자녀를 지원해야 할 국회 카페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유공자 후손 후원 목적으로 임대료도 면제받으며 2년 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세운 광복회의 카페. 이곳 수익금 일부가 김원웅 광복회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를 보훈처가 발표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의혹 제기 2주 만에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사업 승인 취소와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 경찰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카페 설립 후 약 1년 9개월간 카페 운영 과정에서 허위로 발주하거나 원가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약 6,100만 원의 비자금이 조성됐습니다. 보훈처는 이 중 1,000만 원은 김 회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그대로 입금됐고 나머지 금액도 김 회장의 의상비, 이발비, 광복회 직원 상여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복회관 사무실을 김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회사가 임의로 사용한 의혹 등도 밝혀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광복회 측은 여전히 비위를 부인했습니다. 독단적으로 비자금을 마련해서 개인적으로 써놓고 회장님을 끌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